네, 오늘 시장은 단연코 영상 콘텐츠, 콘텐츠입니다. 또 모바일 콘텐츠까지 관련주들의 아주 급등세, 좀 뭐 전반적인 상승 에너지가 커 보이는데요. 자, 콘텐츠 업종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좀 매력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, 세 가지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. 네.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에도 반영 가능하다는 점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. 두 번째로 그 글로벌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면서 향후에 그 작품의 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, 그 1, 2를 종합해 봤을 때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적의 반영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 모든 게 그 주가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. 네. 일단은 차트 통해서 한번 살펴보더라도 뉴라든지 네.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펜엔터라든지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작품이 강하게 등수를 막 매김을 하면서 네. 주가가 미리 또 반영을 하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새로운 신작 같은 경우 그 넷플릭스에서는 한 2, 3주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시연을 해보는 그 주요 그 관람객이라든지 그런 층을 통해서 시연을 해보는데 네. 그 새로운 작품 같은 경우가 한 가지 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지옥이라는 작품인데요. 네. 11월 19일에 이제 방영 예정이 있고요. 그럼 방영 예정에 있다 보니까 스케줄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와 관련된 그런 종목을 미리 찾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오늘 테마 등극에서 최선호주 같은 네네. 경우가 제가 가지고 온 게 제이콘텐트리입니다. 제이콘텐트리. 예, 예. 네. 주가 같은 경우가 오늘 콘텐츠 쪽이 좋다 보니까 미리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일정이 11월 19일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요. 근데 이게 작품성적인 측면에서 그 오징어 게임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꽤 많습니다. 네. 예, 라인업들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 반영을 해나가겠죠. 11월 19일 이전까지 반영을 해나가는 측면에서 이제 그 시점에서 등수가 또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네. 기간 꾸준히 그냥 접근한다고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하여튼 뭐 드라마 사실 그 상징성이 제목에서 또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그런 측면도 지옥이라는 게 좀 강하게 와닿긴 하네요. 자, 현재 지금 6만 2천 원대 이렇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뭐 어제 지난주 장 맞게도 5%대요. 지금 오늘 8%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매 전략 그래 좀 들어볼까요? 예, 약간 제가 그 접근 같은 경우는 단가를 좀 낮게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 종목은 레인지를 그래도 좀 높게 그리고 넓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매수가는 5만 5천 원에서 6만 1천 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8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19일 날 공개 이후에 이제 평가가 굉장히 높다. 그러면 또 급등을 좀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인가요? 예,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선행해서 상승하겠지만은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좀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오늘 테마 이슈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